어쩌다가 사장이 되셨어요? 그러게, 어쩌다 사장이 됐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아, 힘들다.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저기 딱 맡아서 해주니까 이거 가능하지. 인성이 지금 거의 약간 좀 주방장으로 지금 분해가지고. 완전 지금. 네. 이게 어느 정도. 손 놀린 거야 지금. 어. 지금 약간 지금 전쟁 중인 군인 같아. 왼쪽이야, 왼쪽. 안녕? 뭐 해줘? 오케이. 저거 할 거지? 인형 뽑기. 다 할 거야? 먼저 해. 나 아직 안 정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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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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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동생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야, 오빠야 선수다, 선수. 응? 오빠 이거 인형 뽑기 금지. 어, 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 오빠 이름 뭐야? 동원. 동원이? 동원아, 살살해. 부엉이. 야, 동훈아. 막수상. 동훈아. 막수상. 우리 적자야, 동훈아. 인형 부자고 내가 팀. 오빠. 안 되겠는데, 동훈이 여기 동훈이 게임 금지 써야겠네. 인형 뽑기 달인들이네, 어? 야, 왜 이렇게 잘 뽑아내네? 응? 저기 그 우리 남자애가 어저께 데리고 왔던 애 맞나? 그죠? 응.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아, 그래요? 몇 살이에요? 응? 그러면 이름이 뭐야? 오케이. 네 기분이 그렇다면 오케이. 누나 한 거예요? 네, 누나예요. 누나. 어, 이렇게 남매. 입이 먹는 게 아니라 입 주변이 아이들이 먹는 거. 왔어? 그건 없어요?
너 왜 밥을 안 먹냐? 이게 애들 밥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안 먹어요. 뭐 또 피자라도 해야 되나 또? 급하게? 뭐 또 피자라도 해야 되나 또? 급하게? 너 어저께 잘 먹었는데? 너 피자 먹을 거야? 너 어제 먹은 거 피자 반 개 또 줘? 안 먹어? 피자 반 개 또 줘? 안 먹어? 어? 뭐야? 먹는다는 거야? 거부를 안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네. 거부를 안 하잖아요. 먹는다는 거야. 본인이 애기가 있으니까 지금 다정하지? 얼마? 아니 제가 어저께는 먹었는데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어? 어? 안녕하세요. 고기는 나야지. 고기는 나야지. 나중에 쟁반 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뭐 드릴까요? 대게라면, 그 다음에 달걀말이, 네. 그 소주. 네. 알겠습니다. 여기 분이 1, 2장님이시고. 아, 이장님. 노을 회장님이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심하시네. 아이고. 여기 왜 우리 전에 치고 올라? 했어요. 10이 넘으시네. 아니, 이제 맡았어? 그래, 그래. 열흘 동안만. 열흘. 네, 이제 열흘도 아니네. 네. 병 바꾼 건네? 아니지, 레벨을 뛴 거지. 얘를 붙이주고. 세트로다 보니까 못 들어가죠. 이게 뭐 근데 술이 초록색. 어, 아니야? 네 그래. 꺼들 봐요, 뭐 여보. 못다 들어왔어. 안녕. 아니 저런 거 지금 따는 게요? 지금 따는 게요? 그럼. 야, 좀 기다려. 아니, 민남 씨. 네. 조금 이따 마시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아, 다행이에요. 아니, 또 먹으러 와도 돼요? 네, 그럼요. 아니, 진짜 맛있어. 아, 다행입니다. 진짜 요리를 너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건 뭐 요리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조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뒤에 아, 네. 이렇게 인사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잘생겼어. 여기 저도 나이 들면 선생님처럼 될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여기 동네가 좋다고 해도 귀농 생활을 한다는 게 꿈은 그렇지만 사실 살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살러 오는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사나 짓고 생산을 하고 하려면 귀농이 되고 아 귀농밖에 달라. 아 그럼 귀촌을 하신 거구나.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정리 할 거 하고 애들한테 다 줄 거 주고 그러고서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오셨겠네요. 그렇죠. 뭐 그냥 정리도 다 하고 정리도 다 하고. 네 뭐 아니 저도 사실 며칠 촬영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설프고 네 잘 닮아서 그래. 아 그래요? 들어갈 거야? 이거 어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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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첫날에 와서 라면 먹고 갔어요. 아, 아 네, 라면? 아, 네. 얼굴 있다 했어. 첫날보다는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런가? 어, 깜짝 봤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못 잡아. 그래?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손이 떨리네. 괜찮아. 마셔야지. 금요일은 일을 그렇게 하는 줄 들어나나? 다 그렇지 뭐. 손이 안 잡혀요. 금요일은 참 이상하게 좀 설레요. 맞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어, 뭐가 없어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느낌이 보상심리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주말에도 하시죠? 주말에도 해야죠. 진짜? 오늘은 안 설레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설레요. 우리 등이 등이 깜짝 놀랐어. 등이 좋았어. 어, 지금 통과한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볼래? 감사합니다. 그 이것나 한번 봐주실래요? 이건 김현수 같다. 어, 진짜. 간이 돼요? 아니면 소금 또 따로 드릴까? 그래? 다행이네. 아까 우리 어르신이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 다행이다. 아, 성공했네. 아유, 넘어갔어. 야, 조가자. 나 여기 사람 다 됐어. 야, 밖에서 보는데 진짜 어색하지 않더라. 와, 야, 야, 오자마자 바로 투입이야. 사회 생활 한지는 몇 년이 된 거지? 나이는 좀 실례인 것 같고 사회 생활 한지가 얼마나 됐지? 17년에 했으니까. 4년? 4년. 4년 좀 안 됐다. 대화해. 내가 또 깎게. 같이 깎아. 네, 그러면 이렇게 사회 초년생 되기 전에 원래 꿈은 뭐였어요? 뭐요? 작가요. 작가. 아. 무슨 작가요? 작가도 여러 작가. 시나리오 작가. 진짜요? 어. 영화 쪽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취미로 쓰고 있는데. 그래요? 제 캐릭터도 있어요? 저는 진짜 연기하고 싶어요. 진짜요? 저는 실제로요, 공모자들이라는 영화 그 감독님이 작가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제가 구상하는 시나리오에 동배라는 역할이 있는데 정말 그 역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진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약속했던 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연락하시면 성함이 신영은이요. 저도 신씨예요. 신씨 어디 신씨신 거예요? 영월신이요. 영월 매월 씨? 네. 어, 그 쓰세요? 잘 없는데? 얘가 아까 집안 사람은 아닐 거야 말했어. 대박 썼고 나도 그러거든 맨날. 아, 진짜? 저희 신은 아닐 거예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왜 너 안 무서워하니? 뭐 살 거야? 막걸리? 막걸리 있어요. 더 있어요? 이거 막걸리 두 종류 중에 얘가 화천. 막걸리. 드세요. 포로로 젤리를 사셨어요. 4,500원. 2,500원, 얘가 1,500원이었지. 그리고 얘가 2,400원. 근데 약간 좀 쌀쌀하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더운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짜장 놓고 보자. 더 먹을게. 이렇게 괜히 또 위험하지 않아요? 짜장이랑 친해요. 어, 장. 아. 500원이요, 500원. 그건 진짜. 너 가만 있어. 어디로 가요? 제 또. 살짝 하자. 응. 그래. 검둥아. 검둥아, 하지 마.
들어. 들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참 다행이다. 자, 고생하시고. 네. 또 오자. 네,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많이 쉬어주세요. 예. 소주 하나. 그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세요.